연방 총선을 3주여 앞두고 각 당 대표들의 공약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 총선 주자들이 민심을 붙들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타개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따릅니다. 일각에서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명확한 실천 계획이나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위한 공약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자유당은 이번 주 초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지원을 공약한 데 이어 캐나다 대형 금융회사의 법인세 인상을 공약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형 은행과 보험사의 순이익에 3%의 추가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루도의 공약대로라면 대형 금융회사의 법인세율은 향후 15%에서 18%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팬데믹에 따른 집값 상승의 여파로 불어난 은행권의 이익을 일정 부분 회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유당은 또한 캐나다 회복 배당금 제도를 새롭게 제정해 대형 은행과 보험사가 앞으로 캐나다 회복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는데 자유당 측은 이 같은 두 가지 실행 계획을 통해 2022-23 회계 연도를 시작으로 향후 4년 동안 연간 최소 2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뤼도 총리는 목요일에 썼던 퀘벡시의 선거 유세장에서 고령자 지지층 포섭을 위한 노인 소득 보장 연금 인상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트뤼도의 공약에 따르면 자유당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될 시 GIS 지급액을 연간 개인 500달러, 부부 750달러씩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자유당은 캐나다의 장기 요양 시설 분야에 9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당 최소 25달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개인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주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자유당은 금요일 백신 여권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지원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트뤼도 정부는 각 주 정부에서 구상한 디지털 백신 증명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수당의 에리노틀 대표도 노인 복지 공약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보수당은 7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부모를 돌보는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월 200달러를 지급하는 캐나다 노인 돌봄 혜택 제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 근로자 수당을 개인당 최대 2,800달러, 가족당 5,000달러까지 두 배로 인상하고 연말에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아닌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수당은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노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툴 대표는 또한 회사가 파산이나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임원보다 연금 수급자가 우선하도록 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당의 공약대로라면 구조조정을 거치는 회사의 임원들은 직장연금에 대한 재원이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 상여금을 스스로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수당은 아울러 캐나다의 정신건강 대책 문제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온타리오주 브랜포드 유세 현장에서 오툴 대표는 의료 부분에 초점을 맞춰 향후 10년간 600억 달러의 자금을 각 주 정부에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는 향후 3년에 걸쳐 1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고 신규 건축을 위해 정부 소유 부동산의 15%를 임대 부동산으로 전환하며 향후 2년간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DP 또한 기존의 소득보장연금과 캐나다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NDP는 노후 안전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금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NDP는 모든 노령자에게 처방약을 제공하는 파마케어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그미싱 대표는 금요일 온타리오주 썬더베이의 선거 유세장에서 제약회사와 가격을 협상하고 주정부와 협력하여 처방약 약을 무료로 만들어 주 보건 시스템의 비용을 절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 대표가 2022년 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연방 정부에 연간 107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주에서는 처방약 지출 42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외 싱 대표는 캐나다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줄이겠다는 공약 카드도 꺼냈는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캐나다의 통신 요금을 세계 평균과 일치 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NDP는 이 공약이 실행되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최대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현 정부의 총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캐나다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33%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주 연방선거 유세에 돌입한 자유당이 보수당보다 5%포인트 앞서던 선두를 통계적으로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당은 1%포인트 상승한 32%를 나타냈고 NDP는 1%포인트 오른 21%를 얻었습니다. 녹색당과 퀘벡블록당은 각각 5%와 6%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총선 유세가 시작된 첫 주에 트뤼도 정부가 캐나다인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지지율에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현재 전국으로 퍼진 4차 대유행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논쟁도 자유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이 큽니다. 지난주 자유당이 보수당을 9%포인트 앞섰던 온타리오주에서는 현재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에리노틀 보수당은 35%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31%의 자유당을 제치고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NDP 역시 이 지역에서 23%의 지지율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자유당이 선두에 섰던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핵심 지역인 BC주에서도 보수당이 자유당을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당의 지지율은 31%, 보수당의 지지율은 34%로 집계됐고 NDP는 27%의 지지율로 자유당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유권자들은 트뤼도와 자유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지난주보다 6%포인트 더 많아진 55%의 응답자들은 자유당 정부의 성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전주 대비 3%포인트 늘어난 62%의 응답자들도 트뤼도 정부가 재선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사 대상의 36%는 유세 초반 당시보다 자유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보수당의 32%와 NDP의 25%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입소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뤼도는 이미 선거운동을 앞두고 대중들의 신뢰 하락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44%는 트뤼도가 당선되기 위해 어떠한 나쁜 일이든 할 것이라고 믿었고 36%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유당 주도자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여겨진 것은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